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한창훈 작가의 단편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작품은 숭어입니다. 네, 물고기 숭어입니다. 이 작품 재미있는데요. 그리고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텁텁한 듯 하면서도 지순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작품을 읽어드리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훈 작가는 1992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닷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그동안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한 변방의 삶을 소설로 써왔는데요.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가던 새 본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청춘가를 불러다오, 나는 여기가 좋다, 그 남자의 연애사와 그리고 장편소설 홍합, 16의 섬,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 꽃의 나라 등을 썼고요. 그 외에도 산문집 그리고 어린이 책을 쓰는 등 작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결의 문학상, 요산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등을 받은 작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창훈 작가의 숭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숭어 한창훈. 새벽바람부터 일부러 정지문도 삐걱거려보고 어천신문도 소리내어 펴보고 했음에도 성자는 눈썹 한올 꿈쩍 않고 방바닥과 면접 중이다. 그런 고를 낸 게 반년 살림 동안 구꾸린 횟수만큼은 되고도 남았으니 새삼스러울 것 없겠지만 한 번씩 틀어주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싸늘한 얼음장을 제 몸에 둘러버리는 여자라 볼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었다. 집 앞 골목으로 두시렁두시렁 아침일 나가는 사람들이 밤새 묵은 고요의 성을 건드려주기도 하고 전화만도 세 번이나 왔건만 아니 그건 그만두고 문지방 타고 넘은 아침 햇살이 방바닥에 붙어버린 여자의 뒤통수를 적잖이 군둥둥 달구기도 하건만 못질을 당한 양 요지부동이다. 버릇이요 장기라면 장기다. 여객선 고동소리는 아직 나지 않는다. 문화는 일 나가겠다는 소리도 밥 달라는 소리도 못한다. 먹을 밥도 없다. 어젯밤에 용수와 흥남이가 찾아온 순간부터 제 성깔에 불을 뗐고 금방 끌어넘쳤으니 밥은 무슨 얼어 죽을 밥인가. 그동안 전기솥에 전기를 집어넣은 게 10번이면 5은 문환이 손을 통해서요. 3번은 윗동네 형네에서 사는 엄니가 끌끌 혀차는 소리로 접힌 허리를 감고 와서 해온 터였으니 웃는 날 밥 얻어먹기도 힘든 판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꿈도 못 꿔볼 일이다. 문환은 옹이구멍이 숭숭 나있는 마루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담배 한 개피를 문다. 성냥으로 불을 붙이다가 저 옹이 구멍으로 빠져버린 라이터를 찾아야지 생각한다. 생각하지만 그 밑으로 허리를 구부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거기가 집이었던 누렁이는 안주인 잘못 만난 덕에 옆집 개들에게 밥동량 다니다가 꼬챙이처럼 말랐고 개새끼라도 굶고 있는 것이 짠하다고 형네 집에서 데리고 간 게 두 달 전이니 떨어진 그 무엇을 물고 나올 리 없다. 연기를 이빨 사이로 흘리며 힐끔 안방을 바라본다. 성자는 바늘끝만한 움직임도 없이 이마를 땅에 박고 두 손으로 정수리를 감싸고 있다. 제멋대로 풀어진 머리카락 아래에서 시작된 체크무늬 셔츠는 얼마 가지도 않아 반으로 나뉘어 한쪽은 치마 속으로 말려들었고 남은 한쪽은 몽둥이질 당한 걸레처럼 구겨져 밖으로 빚어나와 있다. 허리살이 삼각자만큼 보인다.
잔주름 가득한 아이보리 치마 또한 무릎께 허벅지 내놓은 곳에서 제 키를 마감하고 있다. 문환이가 두 손아귀를 다 벌려야 잡히는 종아리는 급하게 곡선으로 꺾어지다가 새끼 발톱이 문드러진 발을 만들었는데 파란색 매니큐어 바른 발톱들이 가지런하기는 했다. 아직 아침이기는 하나 반쯤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아무래도 뒤통수가 편치 않으련만 마치 깎아놓은 돌상이다. 얼굴이라도 보았으면 싶다. 아무렇게라도 한마디쯤 내뱉었으면 싶다. 참으로 재주다. 용타. 저런 자세로 밤을 꼴딱 보내고 있는 게. 접대처럼 뒤에서 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걷어 내려볼까 하는 마음이 없지도 않건만 그때는 밤새 달래고 달래 어정쩡하게나마 풀어졌을 때였으니 말하면 대꾸라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멋모르고 달려들었다간 언젠가처럼 칼을 들이댈지도 모를 일이지 않는가. 한 번은 지금처럼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는 것을 혼신을 다해 달래고 정성으로 다림질하고 다듬이질하자 마침내 녹슨 자물통이 열려 말대꾸라도 하고 웃기는 짓거리에 콧물 묻어나는 웃음도 지었다. 내친김에 서비스 차원으로 허벅지 안마도 해주었다. 퉁퉁 부른 허벅지를 문어대가리 만지듯 주무르다가 기분도 풀어졌겠다. 또 하루만 걸러도 매워질 것 같아 해만 지면 들쳐 올리고 벗기고 확인해 보던 것이 바로 눈앞에서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하는 것을 자반 뒤집기도 않고 그냥 뒤에서 접속해버린 거였다. 성자는 참으로 요상한 구석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얼음부터 시작하는 물방울이었다. 남자만 몰라 꼿꼿이 얼어있는 여자처럼 닦고 문지르고 해도 왜 이래 징그럽게 실은 내색만 내비치다가 점차 녹아서 슬렁슬렁 흘러가는 물이 되고 급기야는 펄펄 끓어넘치는 냄비 속의 수증기가 되는 게 정해진 순서였다. 달려드는 문환이를 귀찮아하면서 사태처럼 밀어내던 손은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녹아되어 슬슬 문환이의 팔 근육을 쓸다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쯤은 아예 갈고리로 변해 소나귀에 들어오는 것들을 꽉 움켜쥐고 제 쪽으로 인정사정 없이 끌어당겼다. 한 번도 먼저 원한 적은 없으나 한번 시동이 걸렸다 하면 되레 문환이가 코피 냄새를 내며 나가 떨어져야 끝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탕이 우는 아이에게 언제나 훌륭한 약은 아니었다. 또 한 번은 골이 나 있는 것을 전례만 믿고 덤벼들었는데 불에 댄 듯 후다닥 몸을 일으키더니 사과 깎던 식칼을 집어들고 죽여버릴 거야. 번쩍이는 칼 끝에 엄포까지 실은 적도 있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안 할 거니까 그 칼 일이네. 내려놓으란께. 했으니 지금 멋모르고 접속했다가는 풀어지기는 고사하고 더 틀어지고 베베 꼬이기 십상이다. 오늘 어장도 이미 틀린 것이다. 그는 멀리 여객선 있는 곳과 옹이구멍난 마루와 엄니가 부엌 입구에 걸어주고 간 시래기와 안방에서 제 성깔을 향해 오체 투지하고 있는 성자를 교대로 바라보면서 쩝쩝 쓴 입만 다신다. 용수하고 흑남이 녀석이 참으로 섭하다. 성자가 들어오던 그 짝쯤 되어 사업한다고 무트로 나간 애들인데 첫 대면부터 그러더니 들어와서까지도 이렇게 찾아와 성자 속만 뒤집어 놓고 가버리곤 하여 섭섭하고 서운하기 짝이 없다. 친구라고 그래도 자주 보는 것들이 이순이 빼고 남자들은 그렇게 셋 뿐인데 만나서 이왕지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 좋은 얼굴로 있다가 좋게 가면 좀 좋은가 말이다. 어제도 그랬다. 꼭 잘 개어놓은 그물에 똥칠하듯. 예, 재수씨. 나는 금방 가볼 줄 알았더만 그래도 참 오래 사요잉. 가뜩이나 간당간당 위태로운 여자의 신경을 자르고 들어왔다. 남이사? 죽든 사든 무슨 상관이야? 못 보고 무난히 저것이랑 사요?
나 같으면 폴세 보따리 싸불었을 건디. 댕네 앞가림들이나 신경 쓰셔. 이 집은 아직도 커피 같은 것이 없는 값소이. 해가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것은 또 무언가. 하긴 그 애들 신발짝 소리 비슷한 것이라도 들리는 순간 개본 고양이처럼 독이 올라 신경질 부릴 만반의 준비를 한순간에 마치고 나서 술안주로 김치라도 한 보식이 차려내올 생각 한번 않고 말대꾸 대거리로 대접하는 게 성자니 누구만 찍어 탓할 수도 딱히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니 즐겁게 만나고 아쉽게 헤어질리 만무했다. 하여간 그쪽 친구들은 그쪽이라고 하지 마. 왜 섬사람이라고 안 하고 섬놈들이라고 하는지 알겠다니까. 너무 그러지 마. 문환 씨, 우리 나가 살아, 응? 어떻게 나가 살아? 솔직히 문환 씨 친구들 마음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우리 나가. 내 친구들이 훨씬 인간성이 좋아. 쟤들도 나가 사는디? 우리도 나가면 날마다 놀러 올 건디? 에이씨, 아이 짜증나. 베개를 장롱 쪽에 집어던지고 방바닥과 만난 게 어제였다. 처음부터 잘못 엮였다. 친구들 쪽에서는 아무리 여자가 없다고 저런 성질빼기 년이랑 사느냐 하고 성자 쪽에서는 아무리 섬놈의 뱃놈들이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서로 짠 듯이 똑같이 싸가지가 없느냐 하는 직사포 사이에서 무난히 홀로 십자포와의 탄착점이 된 게 반년 전 성자를 데리고 들어와 댕기풀이를 하는 날부터였다. 그때부터 양쪽이 지금까지 이빨 끝 하나 변치 않고 상대를 입 떠난 가래침으로 여겨온 것이다. 저부터 해서 친구들이 배운 바 부족해 예의 운운의 요구에 아구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안다. 성자 또한 누구든 집에 발 들어놓는 것부터 손을 내젓는 못된 성깔이라는 것도 문제긴 문제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둘도 없이 친할 수도 있는 게 신랑 친구요 친구 각시인데 이건 영 말씀이 아니었다. 성자를 처음 데리고 들어오던 날 까딱 고개 인사만 받고도 좋아서 헐헐헐 웃던 엄니는 우리 매누리 봤네. 어야 머시긴 애야. 우리 집 작은 것이 매누리 데리고 왔어야. 얼굴마다 긴히 만나며 형네로 올라갔고 곧이어 소식 전해들은 친구 용수와 흥남이가 몇몇 낱개로 남아있는 후배 선옷을 대동하고 찾아왔다. 늘 있던 관례였다. 종일 흐뭇해서 가슴이 다 뻑적지근하던 문환이는 혼자 뛰어다녀 술상까지 보았다. 첫 대면이라 성자는 일단 다소곳하게 앉아있었다. 친구와 후배들이 줄담배를 입에 물고 얼굴과 몸매 감상 겸 공수를 들이켤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점차 말들이 풀리더니 그의 용수가 문안의 발목을 잡아 올리고 홍두깨를 집어든 흥남이가 취조를 하는 댕기풀이가 시작되면서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보시오, 아가씨. 아가씨가 뭐냐, 아가씨가. 아짐세제. 보시오, 아짐. 어디서 못하다가 이런 데를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인자부터 나아가 물어볼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하시오잉. 대답을 안 하면 무난히 요 새끼를 작살 내풀 땐께. 알았소? 성자의 눈에 반짝 가시 기운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대답 잘하시오잉. 안 하면 확 조져불란께. 몇 살이요? 어디서 처음 만났소? 성자는 대답 없이 가짠다는 얼굴을 했다. 벌겋게 취기가 오른 흥남이 손에서 곧바로 몽둥이가 떨어져 아이고매 비명을 뽑아냈다. 그건 알아서 못하게요. 허허,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 문안이를 어떻게 알았고 못됨시 살림을 하게 됐는가를 알지. 그럼 나가 하나씩 댈 텐께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시오.
다방에서 만났소? 대답 없다. 야, 대답 안 한다. 한 대 조져라. 딱. 아이쿠, 나이트에서 만났어, 우리는. 누가 너보고 말하라든? 너는 가만히 있으면서 매나 맞아. 그럼 뽀뽀는 어디서 했소? 대답 없다. 딱. 엄매 아픈 거. 그럼 어디 여관에서 처음 했소? 계속 대답 없다. 대답 대신 성자 입과 눈에 무게가 실렸다. 하는 짓이 가짜라서 그렇지 않아도 별로 풀릴 것 같지 않은 실타래가 더욱 꼬이기 시작하는 것인데 일행은 아무래도 눈치가 멍치였다. 말 못하요? 아이, 버버린갑다요. 야, 어디서 저런 말도 못하는 버버리를 데리고 왔냐? 딱. 아이코. 말할 때까지 폐 조져불자. 너 버버리 꼬실 때 의차게 꼬셨냐? 응? 할 때는 말하고 하냐? 달래줘 없이 윽박조로만 나가니 술판이 오래 갈 리 없었다. 성자는 눈썹 사이에 강물을 그리며 온몸에 석고치를 해버린 뒤였다. 시들해진 친구들은 맹탕처럼 심심하게 술잔을 돌리다가 씨발, 놀자고 왔는디 기분 좋았구만. 무난히 이 새끼가 갓내 하나 데리고 왔다고 해서 으짱가 봤등만요. 뭐 이런 못 같은 경우가 있다냐? 어쩌고 하더니 급기야 일어섰고 혼자서 발목을 풀고 어중간하게 앉아있던 무난이는 말리는 것도 마다하고 대문을 열어젖혔다. 나 갈란다. 저또 나도 갈란다. 무난히 쩔뚝거리며 따라 나왔다. 어디서 저런 싸가지 없는 년을 데리고 왔냐? 똥치 데리고 왔냐? 왔다. 그러지 마야. 너를 월매나 우습게 알면 우리한테 그러겠냐? 그래, 좋다. 너 저 여자랑 보듬고 잘 묵고 잘 살아라. 다들 구시렁거리며 골목에서 멀어졌고 돌아오 보니 성자는 성자대로 골목길을 노려보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결국 문환이는 어느 쪽에서도 축하나 다독거림을 받지 못하고 매와 성자의 찢어진 눈초리만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섬에 들어온 날이 섬과 이별하는 마지막 밤이 될 뻔했다. 골이 날대로 난 성자는 다음날 당장 여객선으로 나간다고 밤새 성화였다가 오전에 찾아온 엄니의 곰살맞은 말투와 흰 손수건에 싸 밀어주는 은가락지에 일단 누그러졌고 재차 쫓아내려온 형수가 건네준 금반지 금목걸이를 받고 풀렸다. 문환이 같은 자리에서 담배 세 대를 피울 때까지도 성자는 꿈쩍 안 했다. 여객선이 섬 떠난다는 기적 소리를 길게 내보내고 파도를 일으키며 마을 앞을 지나간다. 문화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어쨌든 오늘은 성자가 무트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일. 하루 공치기로 마음 먹는다. 아니, 공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성자가 그를 버리고 무트로 가버린 게 두 번이었다. 섬으로 들어온 지 보름 만에 성자는 새벽배 나가는 문환이를 보내고 조용히 보따리를 쌓아 여객선을 타버렸고 두 번째는 대낮에 온다 간다 한마디 없이 무트로 나가는 옆 동네 어선의 몸을 실어 섬의 명단에서 저를 빼버렸다. 첫 번째는 제 옷가지랑 받은 폐물이랑 모두 싸가지고 갔으나 이튿날 문환이가 나가서 찾아왔다. 성자는 제 푼수대로 멀리 가지 못하고 맨 처음 만났던 곳에서 비슷비슷하게 생긴 친구들과 어울려 노닥거리고 있었다. 조금 쉬다가 들어갈 건데 못하러 찾으러 와? 이봐 성자, 뭐 섭섭한 것이 있었으면 말을 해봐. 돈 때문에 왔어? 추접스럽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럼 뭐하러 와? 남자가 쪼잔하게.
뭐가 섭섭한지 말을 하란께. 으이그. 문안이는 엄니가 찔러준 20만 원으로 성자 하자는 대로 영화 보고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고 비엔나 커피 마시고 옷가게 순례를 하며 쇼핑을 하고서야 이틀 만에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렇게 들어와 살던 성자가 다시 나간 게 두 달 전이다. 서너 달 그런대로 정 풀고 살 붙이고 산다 싶다가 언젠가부터 파도에 얻어맞은 바위색을 얼굴에 깔고 밥도 통 먹지 않고 하더니 이번에는 폐물이랑 옷가지랑 모두 두고 문환이가 월급 받은 돈만 챙겨 나가버렸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마음을 놓고 살았기에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실이 아니었다. 섬에서 가면 어디로 가겠는가. 다음날 다시 무트로 나갔고 3일 만에 만났다. 얼굴이 제법 상해 있었다. 제가 좋아한다는 커피숍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들었다. 애를 뗐단다. 문화는 암소리 안 했다. 애가 생겼었구나. 내 새끼가 만들어지기는 했구나. 옛날 듣기에 엄니도 처음에 큰 애를 뱄는데 뱀지도 모르고 물질 다니다가 애가 그냥 피 한 사발로 변해버렸다지 않은가. 암튼 좋다. 애를 가졌든 뗐든 낳으면 더욱 좋기야 말할 나위 없지만 일단 애를 뵐 수 있다는, 즉 또 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금 나 욕하지? 성자는 제가 싫다는 것을 그때 억지로 거시기 하더니만 결국 그렇게 된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고민했으며 결국 이렇게 됐노라고 한동안 주정 겸 투정 풀어놓은 끝에 눈초리를 뒤로 뺐다. 나 밉지? 순간 문화는 성자가 예뻐서 죽을 뻔했다. 아니란께? 밉기는? 몸은 어쩌? 사실 나 그쪽하고도... 그쪽이라고 하지 말란께? 알았어. 문화씨하고 정도 들었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애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 약속이 없었잖아. 나도 잘 모르겠어. 애를 낳자니 내가 그냥 평생 섬에서 썩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뗐어. 나도 잘 모르겠어. 물론 성자가 취하기는 했다. 친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관계로 모두 한식집으로 모셔 삼겹살에 소주를 대접했고 노래방 거쳐 호프집까지 돌고 나온 길 아닌가. 취할 만도 했고 친구들이 유독 그녀에게 권하기도 했으며 또 많이 받아 마시기도 했다. 성자는 기분 좋게 취하면 순했다. 취해서 눈알 풀린 이 여자가 좀 전까지 내 아이를 품고 있었단다. 대고 있었단다. 내 몸에서 나간 씨앗을 품어 싹을 틔우긴 했단다. 니김이 좆도 지화자. 하여간 그랬단다. 그래,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내 여자다. 내 씨를 받아 또다시 싹을 틔울 여자다. 누가 언제 그래줬던가? 이 여자 말고 도대체 누가 그래줄 것인가? 아프긴 안 했어? 아팠어. 성자. 성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나이트에 가, 응? 우리 처음 만난데. 둘은 나이트에 갔다. 문환은 거기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다. 반년 전 문환이 탄 배가 무태에 들렀었다. 장어를 푸고 나서 젊은 짝들과 술을 마시다 나이트까지 왔었고 정신없이 놀다가 이제 슬슬 역전 골목으로 갈 시간이 되어 몸을 일으킬 때였다. 그때 그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다. 눈꺼풀 따라 검은 선이 둘러있고 코와 입이 조금씩 위로 웃자라서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조명빨 하나는 괜찮게 받고 있었다. 여자는 취해서 울다 웃다 정신없어 하고 있었다. 취 중 배짱으로 문화는 남았다. 말을 붙이자 술을 사달랬고 술을 사자 더욱 퍼마셨으며
서울장 204호에서 같이 잤으며 아침에 여자는 깊고 길게 한숨이나 내쉬었으며 문화는 집에 간다는 여자를 니미럴 선장이 찾든가 말든가 지미럴 배가 가든가 말든가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구슬렸으며 저녁 때 횟집에서 다시금 술에 취했을 때 이것을 인연으로 삼고 내 고향에 들어가 살자고 간청했으며 한동안 고개를 옆으로 돌려 바다 쪽을 바라보던 여자는 마침내 1,000만 원을 주면 들어가 살겠다고 답을 했다. 문화는 500만 원밖에 없다고 했고 여자는 더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생각하다가 그럼 그러자고 했다. 아, 안 일어날 거야? 여객선은 섬의 옹두라지에서 제 길이를 접는다. 성자는 여전히 기척이 없다. 참으로 재주다. 이 정도면 군뱅이띠가 아니라 아예 겨울잠 자는 고치 속의 애벌레다. 이 여자는 저 성질에 저대로 죽을지도 몰랐다. 그대로 바위가 되어 십수천 년을 비바람 파도에 깎여야 할지도 몰랐다. 쇠꽃 같은 연이다이. 참말로 희한한 승질도 다 보네.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없는 이빨 내보이며 헐헐 좋아하던 엄니가 몇 달 지나는 동안 집안 어른이 지나가도 눈만 힐끗 시엄니 집안에 들어서도 고개만 까딱하고는 곧바로 불본 피조개처럼 입을 꾹 닫아버리는 그녀의 성질에 질려버리고 나서 내린 평이었다. 언젠가 톳나물 다듬을 거리를 들고 들어와서 성자를 찾았다. 그때도 뭔가 토라져 있던 성자가 빽 부활을 내며 한줌 들었던 톳을 마루에 패대기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바닥과 딱 달라붙어 버렸는데 그저 없는 섬구석에서도 가난한 집, 못 배운 아들한테 붙어준 것만으로도 흡족해. 성질 빼기 새 며느리 가진 신경질을 잘도 참아주던 엄니가 그 많던 톳나물 다 다듬고 또 단박, 텃밭까지 알뜰히 메고 혹시나 하고 다시 들러볼 때까지 그 자리, 그 자세 그대로인 그녀를 보고 내뱉은 말이었다. 문화는 낙지발처럼 몸을 일으켰다. 제가 탈 배는 이미 떴다. 재촉하는 전화도 이제 없다. 장어 통발 거들어 여러 군데 돌자면 하루 좋게 걸릴 어장이다. 간다, 못 간다 이유를 제대로 대지도 못하고 전화 오는 대로 갈게라, 금방 갈게라 하다 말았으니 선장은 선장대로 나를 벼리며 나갔을 터였다. 앉아있자니 몸은 떠난 배를 따르려 하고 나가자 하니 마음은 이곳에 붙어있으려 한다. 선장한테 어떤 지청구를 듣더라도 그러나 성자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비록 반부처 되어 땅바닥과 붙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장도 안 나가고 주변에서 말도 붙이며 어정어정하는 게 성자한테는 일가닥 위안이 될 거였다. 만약 어장 핑계대고 나가버리면 가뜩이나 독을 뿜어올린 여자는 어, 너 나가? 좋다. 그럼 나도 간다. 하고는 또 보따리를 싸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10중 팔고 그러고도 남았다. 하여 달랠 겸 지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배를 탄들 마누라만한 배는 없다는 섬의 캐캐 묵은 진리가 오늘도 그 위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더군다나 사람 없어 배에서 쫓겨날 걱정 없는 판이니 잠깐 내려갔다 금방 올게. 물론 대답 없다. 생으로 태운 담배꽁초를 옹이구멍에 다섯 개를 채워놓고야 문화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나갈 배들 나가고 들어올 배들 들어오고 난 섬은 가장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뛰노는 애들도 일부러 찾아봐야 서넛이다. 문화는 두어 번 뒤돌아보며 도랑 따라 마을 아래로 내려온다. 바야흐로 더워지는 날씨인데 초여름 더위는 돌담 껴안은 넝쿨들만 잘도 키워낸다. 이파리 하나를 뜯어 씹으며 가게를 지나고 동백나무도 지난다.
쓴 맛이 쓴 기분과 어우러져 입이 아리다. 뱉는다. 마을 앞 평지로 내려와 바다와 눈높이를 맞춘다. 마을 앞 바다는 수평평 홀로 낮게 앉아 펴지면서 햇빛에 반짝반짝 다갈다갈 한참 볶아지고 있다. 볕뿐만 아니라 햇가루 몇 알이까지 떨어져 수면에서 푸시시거리고 있는 듯하다. 보고 있자니 눈이 시어 얼른 거둔다. 마을회관 앞에서 왼편으로 돌아 물기 하나 없는 골목을 걷다가 활짝 벌어진 녹색 대문으로 발을 디밀려는데 적잖은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왔다. 내 사정도 생각 좀 해주란 말이오. 네가 먼저 우리 사정 좀 봐주라. 벌려놓은 일이 안 있어. 그걸 그냥 냅두란 말이오. 들어간 돈이 얼만디? 사업은 아무나 한다냐? 말 안 듣고 일 벌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왔다. 깝깝하구만이. 보아하니 못해서 버린 사업자금 얻으러 온 용수가 한바탕 말소란을 벌인 직후인 듯하다. 못하냐? 용수가 고개를 들더니 이? 오냐? 건성으로 반긴다. 분위기가 불안하다. 너 잘 왔다. 아이, 사업이라는 것이 못하는 것이다냐? 돈 버는 거제라. 맞아, 돈 버는 거 아니냐. 근데 자는 돈을 벌어오기는 새로가네. 들어왔다 하면 돈을 내놓란다. 뭔 그런 사업이 있다냐? 에이씨. 용수가 눈살을 찌푸리는데 어머니의 훈시가 계속 날아온다. 무난히 봐라. 착실하게 어장 나가고 장가도 잘도 가는 거. 데리고 오라는 처녀 하나 못 데리고 오면서 입만 벌리면 돈 타령이요. 용수는 발끈해서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문환이를 힐끔 쳐다보고는 끙 벌어지려던 입에 힘을 주고 만다. 문환은 성자가 아직도 그 자세로 그냥 있는지 어쩌는지 궁금증이 장마철 풀처럼 돋아난다. 오늘은 미역다로 안 갔소? 구석에 몰린 친구도 풀어줄 겸 인사 삼아 묻는다. 저 새끼 때문에 못 갔다야? 식전부터 주거 아베하고 돈 타령으로 말싸움을 했산디 속이 무너져서 일 가겄다냐? 아이, 요 앞전에도 와서 돈 해달라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빗자루로 싹싹 쓸어 해줬는디 이번에는 염소를 펄란다? 저것이 속창아지가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모르겄다. 근디 너는 배 안 나갔냐? 이번에는 문환이 대답이 궁해진다. 어찌 하다 본게 그리 됐어라. 또 마네레랑 싸움했냐? 싸운 적은 없다. 언제나 성자가 일방적으로 화를 낼 뿐이다. 동네에 이미 소문이 돌아 알 건 모를 것 다 알지만 인사로 그렇게 묻는 것이다. 아니요. 그냥 그리 되었어라. 암튼 너 줄 돈 하나도 없은께 그렇게 알아. 그렇게 갖다 썼으면 다음은 한 푼이라도 좀 갖고 와 손에 재펴줘봐라. 노름을 하나. 뭔 놈의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지를 몰라. 아따 없니? 염소를 퍼라? 아나 염소다. 아나 염소. 어머니는 손에 들었던 수건을 머리에 힘주어 묶으며 홈이 실은 광주를 이고는 마지막으로 눈화살 한 방을 아들 눈 사이에 푹 쏘아주고 나가버린다. 용수는 한숨을 휘우 내쉬고는 담배를 빼어문다. 작년 가을 뒷산에 염소 50마리를 풀어놓았는데 돈이 궁했는지 그것을 팔자고 했다가 본전도 못 건진 모양새다. 돈이 급하긴 한 눈치다. 일전에 돈 좀 빌려달라고 문환이에게도 넌지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나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었다. 그동안 장가갈 밑천으로 얼마 모아둔 것을 용수도 알고 있는지라 거절을 섭섭해했다. 여자를 거저 주워온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서 참으로 달린 입이 귀찮았다. 문화는 옆에 앉아 담배나 따라 피운다. 동네에서 홀로 바쁜 것은 담을 가운데 두고 수시로 넘나드는 갯 잠자리들 뿐이다. 햇살은 바다에서 반사된 것들까지 합쳐 애누리 없이 온 천지 것들을 밝게 만들고 있다. 물매를 잡아 발라놓은 콘크리트 마당에도 햇볕이 한짐이고 담벼락과 마당 사이에 비틀비틀 올려놓은 꽃밭에도 남아도는 게 그거였다. 어린 동백나무 잎사귀만 참기름 바른 것처럼 반짝거리고 있다. 둘은 넘쳐나는 햇볕에 흰 담배 연기만 보탰다. 각시가 승질내든? 용수가 꽁초를 바닥에 문지른 다음 화단에 손가락으로 퉁기며 얼굴에 각도를 맞춘다. 쩝! 문화는 입맛만 다시는 것으로 그렇다는 표시를 한다. 그러면서 올라가 볼까 싶어진다. 보고 있자니 꼴사납고 부안하고 하지만 안 보고 있자니 붓고자 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피어오른다. 그렇다고 다시 핑 올라가자니 그것도 좀 그렇다. 쪼르르 쫓아 올라가 보아 그새 조금이라도 풀어져 머리라도 빗고 있으면 일어났어? 해가며 굳어진 몸과 마음을 주물러라도 보겠지만 여지껏 같은 자세라면 아니 본 것만 못할 일이다. 화를 못 낼 일도 아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한바탕 폭발을 하고 말지 싶을 때도 간혹 있다. 친구들을 위시해서 주변에서 은근히 옆구리를 찔러대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흔히들 술 한잔 따르며 말하기를 한바탕 잡돌이를 해서 승질을 고쳐놔야 쓴단께. 그것이 다 섬이라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서 그래. 목놈의 집 아재네 숙모도 처음에는 승질이 뭐 같았었는디 우리 아재가 한 번은 하는 게 한마디로 줄이면 옆에서 보기에도 지랄 맞으니까 마누라 버릇 고치라는 소리이다. 문환이 저도 성질이라면 바득바득 고개를 앞으로 들이밀던 사내였다. 스무 고개 이쪽 저쪽쯤 옆 동네 청년들과 패싸움 났을 때 수와 힘에서 밀려 친구 두 놈이 끌려가자 혈혈단신으로 칼 하나 들고 덤벼들어가 새놈 등짝을 따놓고서 구출해낼 정도였다. 치료비와 보상비로 들어간 적잖은 돈을 혼자서 뒤집어 썼지만 그만큼 그의 의리와 배짱은 빛나는 바가 있었다. 서른이 되도록 한 번도 그 배짱과 성질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 지금 당장도 그건 그렇다. 그러나 성자 문제는 달랐다. 성질로 풀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많던 친구들은 이래저래 섬을 떠났고 아예 제 뿌리를 뽑아가지고 줄 떨어진 연처럼 바다 너머로 사라져버린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제 집을 찾아 간혹 들어온 이들이 용수나 흑남이 정도이고 몇몇은 설이나 추석에 얼굴을 보는 한 학기짜리 친구들이었다. 지금까지 섬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초등학교 35회 동창은 이순이와 저뿐이다. 성자 말도 있고 해서 무트로 나갈 궁리를 안 해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용수처럼 무트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집에 돈이 그런대로 있어 장사라도 하러 나간다거나 또 누구처럼 집 재산 모두 털어 전복양식하다 몽땅 말아먹고 이판사판 아예 떠나버린다면 모를까. 저는 이도 저도 아니라 이곳 떠나 살 자신이 없다. 성자를 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뒤집어서 다가오기도 한다. 섬에서 나가 무태 몸과 마음을 안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꾸로 무태에서 섬으로 들어와 그러기가 허락에 쳐도 아마 열 배는 더 어려울 듯하다. 그만큼 엉덩이에 무게 싣기가 수월치 않을 거였다. 해지는 바닷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거나 텔레비전 쇼프로에 푹 빠져있다가 끝나고 나면 연신 한숨만 내쉬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뭔가가 된통 미안했고 또 미안한 마음이 거듭 넘치다 보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한바탕 바소버리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참는다. 이순희는 참으로 별난 경우였다. 여자 동창들은 하나같이 섬과의 인연을 뚝 자르고 나가버렸는데 이순희는 같은 마을로 시집을 갔다. 다름 아닌 흥남이 형인 성남이에게 간 것이다. 그러나 이순희도 섬에서 나고 자라 섬에서 살림을 한다는 게 요즘 세상 젊은 여자들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 것인지를 일찍부터 몸으로 배워왔기에 급기야 방파제 공사장 소장 따라 무트로 도망가기도 했다. 근 1년을 채우고 이순희는 상한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고 돌아왔다. 성남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와 준 것만으로 고마워했다. 문안이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 흥남이는 멋도 모르고 벌벌거렸지만 그게 다 무태 나가 살다 보니 흔하게 보는 게 여자라 그럴 거였다. 섬에서 사는 팔자에 내 집에 내 몸 맞출 수 있는 여자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하여 성자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할 노릇이다. 언젠가는 마음을 먹고 솔직하게 말하면 살 붙이고 사는 것도 시들부들해질 때쯤에는 잡도리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더 정이 들고 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미역부리 같은 가시버시가 된 뒤라야 가능할 일이다. 성자가 무트로 나가버렸을 때 얼마나 깊은 허전함과 외로움에 몸을 뒤척여야 했던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서는 아랫도리는 마치 젖달라고 보채기만 하는 눈치 없는 갓난이였다.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 일을 하고 왔을 때 내 집에서 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살가운 일인지. 그래서 그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뚝 떼어주고 섬으로 데리고 온 뒤 지금까지 금갈세라 구멍날세라 또 사라질세라 노심초사하면서 받들어 모시고 있는 중이다. 물론 성자가 사람도 순하고 살림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월급 타서 오입을 하려 해도 할 곳이 없는 섬에서 집에 암내 풍기는 존재 하나 있다는 게 신주단지보다도 귀했으면 귀했지 덜하지 않았다. 휴, 다 된 담배 끈 연기에 한숨이 실린다. 그러고 있는데 흥남이가 들어선다. 못하냐? 이 오냐? 일 없으면 우리 집 가자. 뭐하게? 행님이 이강만 거뒀는디 숭어가 들었다더라. 이? 문안이는 귀가 번쩍 뜨인다. 숭어다. 성자 말에 의하면 그녀가 섬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돈과 섬바다에 넓게 깔리는 노을과 새벽에 물에 팅팅 불어 솟아오르는 붉은 해와 제가 끔찍하게 좋아하는 회 때문이었다. 그중 돈이야 숨기는 사안이었고 섬의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은 들어오자마자 깡그리 깨졌는데 아직도 힘을 발하고 있는 게 바로 회였다. 그물에 이런저런 것들이 올라오면 몇 마리 얻어 채비를 잘 해놨다가 집에서 썰어주곤 했다. 성자는 그중 숭어를 유별나게 좋아했다. 남쪽 바다에서 잡히는 숭어는 흙내나는 서해 것과 달리 살이 유난히 맑고 달기도 했지만 특히 숭어가 잘생겼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간혹 길 잃고 홀로 들어와 그물에 잡히는 놈이 다여서 자주 보는 것은 아니었다. 일전에도 숭어 타령을 했다. 가서 숭어 좀 잡아봐. 뭐 잡고 싶은 거 있다고 마음대로 잡아지나? 아니야, 그럼? 고기가 있간?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걱정이단께. 숭어도 안 잡힌 것이 한 3년 되었나? 그러다 문득 말을 멈췄다.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어질 말이란 게 인자 겨울에 삼치도 안 잡히고 여름에 멜치나 갈치도 잘 안 나고 지금 타는 배도 장어 통발 하나 간신히 하는디 였으니 그 말 다 하고 나면 필경 그래 잘 됐다. 그럼 우리도 나가서 살자, 응? 하고 옆구리를 질러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맞냐?
많겄냐? 딱 10마리 들었더라. 소주 사러 왔으니께 얼른 가자. 한 마리만 주라. 소리가 차마 나오지 않고 따르는 발걸음만 빨라진다. 그러고 보니 집에서 내려오면서 본 그 반짝거리던 바다 비늘이 숭어 때였나 싶어진다. 이미 숭어배 없어진 게 여러 해이니 때가 보인들 별 뾰족한 방법도 없지만 저 바다에 숭어떼가 득실거리는 것 같아 자꾸 눈이 간다. 괜스레 아깝고 손해본 듯하다. 해안 따라 가늘게 뻗어있는 집들을 지나 방파제 쪽 마지막 집인 흥남이네로 들어서자 성남이는 벌써 뭉텅뭉텅 큼지막하게 회를 뜨고 있고 이순이는 그 옆에서 초장을 젓고 있다. 아직 손 안 간 숭어는 파닥거리는데 이미 난도질당한 놈은 맨입만 헐떡헐떡 뻐끔거리고 있다. 볼 것 없이 마루에 빙 둘러앉아 먹기 시작한다. 모처럼 보는 맛이다. 소주 한 모금 하고 윤기 자르르 흐르는 살점을 초장에 푹 찌른 다음 입에 넣으며 무난히는 두 점씩 한꺼번에 집어먹는 이순이를 슬쩍 바라본다. 성자가 마음에 걸린다. 한 마리 남은 저것을 들고 올라갔으면 싶다. 칼 갈고 접시 닦아 곱게 회를 떠 정성으로 먹여주고 싶다. 그러나 다들 무난히처럼 아침밥을 걸렀는지 모처럼 보는 숭어 맛에 빠졌는지 후다닥 해치워버리고는 에이, 요놈도 쓸어부러 말어? 한다. 하다가 아제네는 짱어나 몇 마리 갖다 줍시다. 영 고기가 땡기요. 이순이 말해. 그래? 그럼 묵어야지. 남은 놈에도 기어이 칼을 대고 만다. 참 잘 먹는다잉. 애 뱄냐? 용수가 장난조로 걸었는데 덜컥 물린다. 진짜로 애 뱄다잉. 옴매 참말로? 그럼. 성남이가 연신 번그러지며 내쳐 대답한다. 너는 입덧을 숭어로 한갑다이? 몰라. 한 점 묵어본께 영 맛있다야. 이러쿵 저러쿵 말을 주고받는다. 무난히는 슬슬 배알이 꿀린다. 저것을 당장 성자 입에 넣어주면 좋으련만. 그 많던 숭어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참 별스러운 일이었다. 그러게도 많이 잡히던 숭어 숫자가 줄어든 게 한 6, 7년 전부터였고 누가 훔쳐가기라도 한 듯 해마다 줄어들더니 3, 4년 전부터는 마을마다 숫째 숭어배가 모두 없어져 버렸다. 남쪽 섬에서 12월부터 초여름까지 숭어가 왔다. 숭어때가 오면 당연히 숭어배가 앞다투어 떴다. 선장이 키를 잡고 경험 많은 선원이 희끼 즉 야광충을 통해 물속의 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살피는 것을 보며 배를 몰아갔다. 조용하던 바다에 작은 소란이 일었다. 문환이가 탔던 숭어배는 2톤 반짜리로 50코 그물목에 길이 250m짜리 그물을 가지고 숭어를 잡았다. 희끼를 보고 떼거리를 따라 디젤엔진 소음을 빼고 빵을 때리며 옛날에는 숭어떼를 몰기 위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빵돌이다. 인정사정 없이 전진후진을 해대면 땅땅땅땅 시끄러운 소리에 놈들은 혼비백산 주르르 한쪽으로 쏠렸고 배위 사람들은 바람맞은 갈대처럼 흔들리면서도 손에는 그물, 눈으로는 숭어떼를 쫓았다. 내코 신호가 오면 그물을 풀어 잽싸게 고깃대를 말았다. 그리고는 그물이 땅에 들러붙기 전에 그물 윗부분인 아발을 잡는 이물 쪽에 둘, 그물 아래 나비 달린 부분인 유아를 잡는 고물 쪽에 둘, 넷이서 그물을 끄집어 올렸다. 그러면 보통 500마리에서 많게는 2,000마리씩 들 때도 있었다. 작은 배를 탈 때는 그물 크기가 넉넉치 않아 가 쪽에서 노는 때를 찾았다. 육지 쪽에 임시 다신 수마리를 놓고 조용히 배를 뒤로 빼고는 빵을 때려 숭어를 감쌌다. 그러면 바닥이 얕아 배에 쫓겨 우왕좌왕하던 숭어떼가
움직이는 게 보이다가 순간 수면에서 사라져버린다. 영악한 놈들이다. 놈들은 자기들이 그물에 쌓였다는 것을 알면 얕은 곳에서는 돌 틈 사이로 숨는다. 그리고는 움직임이 없다. 넓은 바다에서는 다르지만 속이 뻔히 보이는 가 쪽에서는 돌 틈에 숨었다가 큰 바위 사이 같은 곳에 그물이 틈이 보이면 놈들은 줄을 맞춰 주르르 빠져나가 버리는 숭악한 데가 있어 그것과 신경전을 하는 것도 재미였다. 그렇게 그물을 치고 나서 헛사, 헛사 정신없이 끄집어 올렸다. 그물을 올릴수록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숭어는 빨리 죽지도 않는다. 갑한 물칸에 채워넣으면 개구리처럼 주둥이를 내밀고 보글보글 거렸다. 어떤 때는 숭어 보고 그물을 쳤는데 성게가 가득 들 때도 있었고 개가 한 바구니 걸릴 때도 있었다. 뭐가 들어도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고기가 들지 않으니 그물 펼 일도 없고 그러니 옆 동네 배들과 그물 싸움 할 일도 없다. 남은 한 마리마저 썰어놓고 일행은 인사치레로 젓가락을 슬슬 거준다. 이순이 혼자 바쁘다. 무난히도 입맛이 떨어져 막소주잔에만 연거푸 손이 간다. 근디, 느그각시는 애 안 뵌다냐? 성남이가 흐뭇하게 이순이를 바라보다가 넌지시 눌러온다. 승질 못 돼서 애라도 제대로 뵈거든? 용수다. 너희 씨? 야,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러냐?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고 그래야 일도 잘 풀리고 복도 받고 그러제. 그만해라잉. 무난히 얼굴에 납덩이가 얹힌다. 애가 뭐 그렇게 금방금방 밴다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순이가 거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먼저 말 좀 좋게 해봐라. 너희들은 꼴리는 대로 짓거리는디 듣는 사람이 좋은 소리 하겄냐? 그게 다 마누라 버릇 잡으라는 소리란 거 모르냐? 그래야 네가 편해. 오메, 그것이 뭔 소리다냐? 마누라가 무슨 똥개 이름인 줄 아냐, 너는? 버릇을 잡고 말고 하게. 성남이는 멀찌감치 뒤로 빠졌는데 이순이는 손에 든 젓가락도 놓지 않고 판에 본격적으로 끼어들 참이다. 너가 무난히 각시랑 말을 안 해봐서 모른단께? 이건 사람을 봐도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여. 용수도 꼬인 데가 많아서 대답이 곱지는 않다. 너희들이 하도 거시기한께 그라겄제. 우리가 뭘 우짜기 했간디? 하여간 좀 잡아놔야 써. 저 더러운 입 좀 보소. 마누라가 개여? 개냐고. 버릇 안 잡아놓으면 또 도망가본디? 용수가 내뱉고 나서 곧바로 아차 싶은 얼굴이 된다. 한동안 정적이 흐른다. 누구는 뭐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냐? 이순이도 궁색한 답으로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버린다. 무난히 손은 술만 찾는다. 저만치 바다 위에 떠서 불타던 노을 기운이 슬슬 지면서 어둠이 내려앉는다. 성자는 보이지 않는다. 방에도 부엌에도 뒷간에도 없다. 종일 마을 앞 바다를 지키고 있었으니 멀리 도망갔을 리 없지만 당장 안 보이니 걱정이 먼저 내달린다. 성자, 성자. 다시금 찾으며 불러봐도 대답이 없다. 문화는 마루에 걸터앉으며 담배를 문다. 흥남이가 뽀로통에 있는 이순이를 달래 끓여내온 찌개에 손도 대지 않고 소주만 마신 탓에 한숨 기운이 뜨겁다. 옹이 구멍에 두 대째 재를 턴다. 마음 한켠이 꼬이며 짜증이 인다. 이 여자가 어디로 갔을까 소리만 열댓 번 사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대문 곁에 뭔가가 있다. 이미 어둡다. 성자? 대답 안 해도 성자다. 다가간다.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냐니께. 문화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목청이 올라간다. 산에, 대답을 한다. 그것만으로도 비비 꼬여있던 마음 한켠이 순식간에 파라락 풀린다. 뭐하러? 그냥. 밥은 묵었어? 대답 대신. 술 마셨어? 물으며 성자 얼굴이 가까이 온다. 조금 풀어진 얼굴이다. 이 숭어에다. 숭어 잡았어? 순간 어떤 힘이 문안이를 잡아 흔든다. 그래, 숭어 잡았어. 이리 와, 숭어 줄게. 성자 팔목을 낚아챈다. 왜 이래? 이건 와. 팔을 빼며 악을 쓰든 말든 방으로 끄집어들인다. 그리고 허리를 꺾어 누인다. 지금 못하는... 이건 놔. 읍. 하지마. 싫어. 헙. 문화는 앞뒤 돌아볼 생각 없이 성자를 누른다. 아이들 동네 골목에서 싸우듯 엎치락 뒤치락한다. 가만히 있어. 하지마. 가만히 있으란께. 이러지 마. 성자. 그러다 문안이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질 때쯤 성자는 조금씩 흐르는 물이 된다. 천천히 수증기가 되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이것이 숭어야? 그럼 이것이 숭어요. 숭어란께. 이게 뭐가 숭어야? 하여간 숭어는 숭어요. 흥. 마음 풀어. 응? 성자. 마음 풀어. 지게질을 하든 버겁고 파도를 타든 간지럽고 그물질을 하든 힘들고 자맥질을 하든 시원한 와중에도 문화는 내일 인근 섬을 다 뒤져서라도 숭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칼 갈고 접시 닦아 곱게 회를 떠 정성으로 꼭 먹여주어야겠다 싶다. 성자 손은 갈고리로 변해간다. 성자를 어떻게든 같이 살 아내로서 붙잡아두려는 문안의 노력이 참 눈물겨우면서도 대단히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땐 의리와 깡으로 제 성질 한번 죽이지 않고 살았던 남자가 성자를 위해서는 말 한번 뻥끗 못하고 죽어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남자라고 힘을 가지고 함부로 힘을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안이란 남자 알면 알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문환이라는 남자의 무엇이 마음에 들었냐면요. 바로 성자를 대하는 태도 또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물론 이런 깡촌이면서 가난한 섬마을에 들어와서 살 여자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배짱을 튕기는 여자를 곱게 봐줄 남자가 그렇게 흔하진 않죠. 처음 한두 번이야 억지로 참으면 참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처음 한두 번 또는 세네 번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럴 것 같으냐고요? 아마도 저는 문환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성자처럼 수시로 삐지고 한번 삐지면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서 꼼짝도 않는 여자를 참아낸다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십 년 같이 살아서 이젠 상대가 뭘 하든 별 신경 거슬릴 것 같지 않은 오래된 부부들도 못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문환의 성자에 대한 애지중지한 마음은 더해만 가지요. 특히 문환이 대단해 보이는 건 말이죠. 성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상대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먼저 알고 이해해 준다는 건데요. 문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에서 살다가 무트로 나가 사는 것도 적응이 안 돼서 몸고생 마음고생 오지게 하는데 하물며 무트에서 살던 사람이 섬이라는 고립된 특수한 환경에 갑자기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문화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겐 밑도 끝도 없이 성질 부리는 성자가 짜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고 애처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섬에서 사는 팔자에 이렇게 내 집에서 살 붙이며 살아주는 성자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판인 거죠. 그런 사실을 문화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성자를 받들어 모시고 있는 거겠죠. 이쯤 되면 이 남자, 그의 어머니 말처럼 못 배우고 가난할지언정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 소설에서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 잡아온 숭어를 회 떠서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한 마리라도 집에 가져가서 성자에게 먹일까 노심초사하는 중에 여자 동창인 이순이가 고기를 두 점씩 집어먹는 걸 쳐다보는 장면이라든지 마지막 한 마리 남은 것도 칼을 댈 때 그 실망하는 표정을 볼 때였습니다. 성자에 대한 문안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된 것인데요. 성자 입에 넣어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심지어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에게 찾아가서 마치 진짜 숭어를 잡아온 마냥 눈을 치면서 화해를 시도하는 장면은 살짝 야하면서도 또 장난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이 보여서 저는 보기가 좋더군요. 네,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